조금 늦었구나. 멈춰라. 그래, 네가 바로 구원자구나. 소개하지. 나는 케이린, 케이린 파우스트. 이 세계에서 정령을 소멸시키고 인간의 세계를 재림시킬 인간의 왕이다. 보아한다. 초감각 제어기관은 활성화된 것 같은데 아직 초상력력을 잘 활용할 줄 모르는걸. 아, 이제 보니 너 초인류가 아니구나. 흥미롭군. 그래, 초인류는 아니더라도 뭐 상관없겠지. 너 또한 인간. 인간을 위한 세계에 백성이 될 자격이 있으니. 그러니 네게 제안한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차원의 저편을 표류하고 있다. 그 영혼이 이 순간에도 마모되고 있지. 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이 지구로 귀환시켜야 한다. 그게 바로 인간의 왕으로 추대된 내게 부여된 단 하나의 사명. 네가 진실로 나와 같은 인간이라면 인류의 귀환을 도와야 마땅하지 않겠나? 야, 이동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요. 누구 편에 설지 잘 생각해라, 구원자. 너는 인간인가? 인간들의 영혼은 너의 구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 잠시만요. 그게 무슨 소리죠? 아직 살아있는 인간들이 있는 건가요? 오퍼레이터 1, 메피스토 펠리스. 1호 방주 메타트론의 장령이요. 네가 나의 동생 에이미를 죽였지. 네가 한눈을 팔지만 않았어도, 네가 고장나지만 않았어도, 내 동생 물론 메타트론 호에 타고 있던 인간들은 모두 생존했을 것이다. 내가 통솔하고 있는 구호 방주 카마일 호의 인간들은 모두 살아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네 방주 메타트론 호와는 다르게 말이지.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너희 정령들은 모두 죽어야 해. 이 세계에 정령 따위는 필요 없어.